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든 거 카맹 김서호입니다. 지금 너무 춥네요. 지금은 새벽 2시 30분입니다. 이 야밤에 새벽 2시 30분에 제가 여기서 뭐하고 있을까요? 본닛에 지금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대략 2시간 전에 급하게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주인공이 빠바박 하면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핸들이 무거워지면서 갑자기 차에 경고등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으나 고객님께서 차키를 가져가셨대요. 차키를 주고 가셔야죠, 차키를. 정말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핸들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 차를 주차된 곳에 옮겨야 되는데 핸들을 돌릴 수가 없어요. 다행히 브레이크는 괜찮네요. 우와. 야. 파워 스티어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건장한 남성들도 핸들을 돌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팔에 알맹이는데요? 리프트 돌리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네요. 와, 쏟아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러니까 핸들이 안 돌아가지. 보여드릴게요. 발전기 플리가 완전히 삐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와우. 멋의 보조 탱크에 걸려서 다행히 빠지진 않았네요. 이게 빠져서 밑으로 떨어졌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터네이터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파크가 팍팍 튀면서 차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오늘 휴일인데 저에게 휴일도 없나 봅니다. 일복이 터졌네요. 터졌습니다. 알터네이터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작업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외부로 붙어있는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걷어낸 후에 작업의 편의성을 좀 잡고 또 분리를 해야 되겠네요. 뭐야? 멋이 다 났네? 와, 이제 날라가 버렸네. 이 나사산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행히 벨트는 잘 걸려 있습니다. 벨트까지 다 찢어져 버렸으면은 오늘 당장 벨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벨트는 살아 있네요. 와, 커넥터 다 깨져 있고 혼내요. 겁나네. 총 알터네이터가 고정 볼트가 4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밑에 쪽에 있는 한 개가 자세가 너무 안 나오네요. 공간이 너무 안 나오네요. 이럴 때 정비사가 정말 화가 나는 편입니다. 공간을 잡아서 볼트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협상 공간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뺄 수는 있겠네요. 우와, 나온다. 나왔다.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볼트가 바로 이 볼트입니다. 이 볼트를 빼기 위해서 연장의 조합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부품을 탈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조합하는 것도 나름 재밌어요. 발전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볼트의 길이는 다 동일하네요. 나와라. 나왔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전기를 잡고 있던 고정 볼트의 길이는 4개가 다 동일합니다. 다른 차종의 방호차에 볼 뭔가를 교환할 때는 한 곳에서 뺐어도 볼트의 길이가 다를 수가 있겠죠. 무조건 빼서 그냥 모아놓으시면 안 되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길이의 볼트를 뺐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혹시 또 다른 부분에 손상이 갔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와, 이거 어떡하죠? 벨트가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벨트가 여기저기 막 엉켜서 돌아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풀어? 너무 꼬였다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더 풀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지금. 탱크루트 쪽으로 워터펌프 쪽으로 완전히 베베 꼬였어요. 아, 이거 완전히 내 결혼생활 어떻게든 풀어봐야지 뭐. 이거 꼬인 거는 조미동원이가 잘 풀어요. 꼬인 인생 풀어드립니다. 너나 좀 풀어라. 잘 풀리고 있어요. 휴지같이 풀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꼬이더라도 남의 인생은 휴지처럼 잘 풀리죠. 아, 빨리 풀어줘. 빨리 작업하게. 풀리잖아요. 안 되면 나와 형이. 네가 카메라 잡아. 형이 풀게. 아니 풀었어. 다 풀었잖아. 그 말하면서 다 풀었어. 역시 당구차는 수입차건 국산차건 비싼차건 저렴한차건 고장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다행스럽게도 일반 사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부품 외에 일반 사제품이라는 게 있죠. 그런 부품의 퀄리티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습니다. 수입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최고. 이 제품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물론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죠. 저희도 그렇게 권유를 해드려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실지 아니면 일반 사제품을 사용하실지를 먼저 권해드리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너무 고가의 제품일 경우 이렇게 일반 사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겠죠. 사용할 수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고요. 이 제품으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조립은 구매의 역순. 커넥터 체결. 자동차 정비할 때 볼트를 풀거나 조일 때는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를 뒤로 밀어서 나중에 하려고 생각하면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벨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들어갔다. 벨트가 전체적으로 다 잘 걸렸는지 혹시라도 비틀어진 부분이 없는지 잘못 걸린 부분이 없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벨트의 방향을 잘못 걸면은 벨트를 장착하기가 어려워요. 거의 뭐 불가능해요. 정말 엄청난 힘으로 어거지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시동 걸면 풀어져 버리거나 끊어져 버리거나 합니다. 저희는 벨트가 걸리는 방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래 방향대로 잘 벨트 걸었고 이제 나머지를 조립하고 시동을 걸어본 일만 남으네요. 워셔의 보조 탱크에 워셔액이 전혀 없어서 이것도 충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셔액 뭐 다 커넥터 안 꽂아드리면 워셔액을 넣어도 안 나오겠죠? 저는 조립은 다 됐고 다시 한번 또 확인. 뭐 불리한 부품이 몇 개 없어가지고 틀릴 것도 헷갈릴 것도 없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연결.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핸들이 가벼워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오, 높아. 차 높아. 핸들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게 정상이지,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지프 앵글러 알터네이터 교환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전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차종처럼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렇다면은 MDPS 방식이 아닌 파워 스티어링 펌프 타입은 벨트에 의해서 구동되기 때문에 벨트가 끊어져 버리거나 벨트가 이탈해 버리면은 펌프가 구동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핸들이 무거워집니다. 또한 핸들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도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벨트에 의해서 같이 함께 구동되는 모든 부품들이 작동이 안 되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동일 차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량을 관리하실 때 점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재미있는 정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